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김옥자 씨는 치료를 위해 일부러 서울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수발부터 전문 간호까지 24시간 책임진다는 환자 안심병원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원보다 간호원들이 수시로 잘해줘. 밤이고 나지고 드나들면서 체크해주고 봐주고 우리 애들이 필요가 없대가지고. 안심병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업무부터 그다음에 전문적인 간호까지 저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거의 가족이 된 것 같고. 서울의료원은 올해부터 중환자실과 같은 격리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모든 일반 병상에서 간병인이 필요 없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환자 안심병원 180병상,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200병상 등 모두 380병상입니다. 복지부는 환자 안심병원을 벤치마킹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난해 전국 13곳에서 올해는 34곳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구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거의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의 환자 안심병원이 간호사가 치료부터 간병까지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간호를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치료 중심의 간호만 하다가 전임 간호로 바꾸는 과정이 도입 부분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단순히 간병비 부담을 해결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런 치료 환경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이처럼 월 2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호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어 장점이 많지만 간호 인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일반 병원보다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업무 부담이라든가 업무 강도가 워낙 세져서 또 간호사마저도 병원에서 거의 1, 2년 안에 30%가 이직하게 되는 그런 네.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또 환자한테 부담을 곳에 남기게 됩니다. 서울의료원은 올해부터 간호사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고 병원 인근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 측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BS 문성필입니다.